에피소드에서 젠 서버가 기본적으로 서버와 API 그리고 코어 비즈니스 로직 모듈 구성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뭔가 에러가 떴었는데 이걸 다시 빠져나와서 실행을 하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요. 아무런 문제 없이 동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오류가 떴었는지 지난 에피소드 그 이유는 미궁으로 남겠네요. 엘리어스 클락하고 그런 다음에 클락 점 스타트 이니셜 밸류 1을 줬어요. 여기서 클락 캐스트를 해볼까요? 아니죠. PID를 안 잡았네요. PID 서버 PID입니다. 서버 이퀄 잡고 그다음에 클락 점 캐스트에서 서브 이렇게 한몇번 하고 그다음에 클락의 콜 서버 그러면은 4 정확히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어요.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뭔가 에러가 좀 떴더랬었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살펴봤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는 젠 서버의 콜백이 뭔지 요걸 인뎁스에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8번, 8번째 에피소드는 젠 서버 콜백입니다. 콜백은 말 그대로 뭔가를 호출하는 거죠. 호출하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이걸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로 콜백은 이 서버와 그리고 서버와 코어 혹은 서버와 클락 간의 이 대화예요. 대화하는 방식을 즉 콜백 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현재 서버가 있고 젠 서버의 콜백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버를 젠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젠 서버라는 모듈이 있단 말이에요. 젠 서버 모듈이 있고 우리가 유저 젠 서버라고 하는 매크로죠. 이걸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현재 한번 모듈을 시작해 볼까요? 그래서 샌더라고 하는데 샌더의 샌드 서버를 하나 만들었어요. 샌드 서버에 이렇게 유저 젠 서버를 이렇게 매크로를 넣었죠. 매크로를 넣게 되면은 여기에 일련의 펑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덮어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generate a few 펑션 만들어요. 펑션을 만드는데 이 펑션은 which will be called by 젠 서버입니다. 서버. 젠 서버라고 하는 모듈이에요. 모듈에 의해서 호출될 일련의 펑션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서버를 만들었잖아요. 서버 있었고, 다음에 코어가 있었고, 다음에 뭐 있었죠? 클락이라는 게 있었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클락이거나 혹은 코어거나 주로 코어보다는 클락에 이용을 하게 되죠. 서버와 클락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클락에다가 우리가 유저 젠 서버라고 하는 유저 젠 서버라고 하는 매크로를 넣는단 말이에요. 클락에다가 그러면은 이 클락은 일련의 펑션들 죄송합니다. 일련의 펑션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generate automatically 자동으로 만듭니다. automatically generate a few function, a few function을 만드는데 이 펑션들이 역할이 뭐냐니까 이 펑션들을 클락 내부에 만들어 줍니다. into clock module을 만들어주게 돼요. 만들어졌어. 그런 다음에 이 펑션들을 나중에 젠 서버 모듈이 호출해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콜백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젠 서버가 만들어내는 이 일련의 펑션들을 우리가 덮어 쓸 수가 있죠. 덮어 써서 우리 나름의 펑션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샌드 서버에서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유저 젠 서버만 한번 둔단 말이에요. 다른 건다 지워놓고 유저 젠 서버 샌드 서버에서 유저 젠 서버 요거만 하나 남겨놓고 다 지운 상태입니다. 여기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믹스를 하죠. 믹스를 하면은 뭔가 빙글빙글 돌면서 요런 메시지가 떠요.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Function is required by behavior gen server. gen server라고 하는 behavior에 필요한 펑션이 이게 있는데 이 펑션이 이 썬더 서버라는 모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없죠. 없으니까 엘릭스가 아유 목이 잠기네요. 엘릭스가 요 펑션을 만들어서 넣었다 이 말이에요. 디폴트 펑션. 디폴트 펑션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여기 모듈에 요 펑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OK, initial argument 요 펑션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젠 서버인데 이게 이제 behavior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behavior에 대해서는 중급 과정에서 다 공부를 이미 했겠습니다만은 복습 삼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은 behavior은 뭐예요? V-I-O-U-R 하기도 하고 아니면 V-I-O-R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게 미국식이죠? 미국식 영어고 이거 영국식 영어인데 둘 다 뭐 어떤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Behavior은 어떤 펑션이 어떤 모듈입니다. 어떤 sum 모듈 어떤 sum 모듈 모듈이 있어요. sum 모듈이 있으면은 모듈이 만약에 user 어떤 behavior 특정한 behavior을 이렇게 user 이런 매크로를 이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모듈 그 모듈이죠. 그 모듈은 if 그냥 그대로 적을게. if 어 모듈 어 모듈이 includes 요런 매크로면 이걸 매크로라 그래요. 매크로에 대해서 요렇게 user a specific a specific behavior 특정 behavior 특정 behavior를 이용한다 user 한다는 이 매크로를 포함하게 되면 그러면 then the module should implement 혹은 include a specific set of function function which designated by the behavior 그 behavior에 의해서 지정된 특정한 펑션들을 임플멘트하거나 포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 비헤이비얼이 그 펑션들을 호출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젠 서버 콜 호출하게 될 텐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지우고 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현재 init 돼 있잖아요. init 돼 있고 그리고 핸들 콜 있고 그리고 뭐 샌더 이메일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젠 서버 콜 부분이 예제가 나올 겁니다. 예제가 나올 텐데 젠 서버 콜 하게 되면은 그 젠 서버 모듈 유저 젠 서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젠 서버 콜 하게 됐을 때는 젠 서버가 여기 우리 샌더 서버에 있는 특정한 펑션들 핸들 콜이든 핸들 캐스든 얘네들을 호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걸 무슨 당구에서는 쓰리 쿠션이라고 표현하는데 당구를 안 치시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일단 당구에서 쓰리 쿠션 뭐 그런 개념이에요.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 예제가 있으니까 예제를 보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 젠 서버라고 하는 비헤이비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 모듈은 요 펑션들을 임플멘트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이닛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선택적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은 그 하는 것만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call cast continue info init 이렇게 그 terminate까지 6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callback 이것들을 callback이라고 표현합니다. callback call 하면 back 한단 말이에요. callback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젠 서버 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젠 서버 콜. 젠 서버 다음에 콜 한 다음에 우리가 만든 모듈. 우리 모듈 뭐예요? 모듈 이름이 지금 샌더 서버라는 모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샌더 서버를 넣어주고 샌더 서버 모듈 이름 적어놓고 다음에 아규먼트를 지정해서 젠 서버 모듈에 콜 펑션을 호출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젠 서버 모듈의 콜 펑션은 다시 샌더 서버 모듈의 샌더이 아니고 샌드겠네요. 샌더 서버 모듈의 핸들 콜이라는 펑션을 다시 호출한단 말이에요. 샌더 서버의 핸들 콜이라는 펑션을 다시 호출합니다. 우리가 젠 서버의 콜 펑션을 호출하면은 젠 서버는 젠 서버의 콜 펑션은 샌더 서버의 핸들 콜 펑션을 다시 호출하는 이걸 뭐라 하나 벽에 가서 공을 던졌을 때 공이 벽을 맞고 다시 튕겨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콜 한 것이 다시 백 돌아온다고 해서 콜 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개념은 간단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 프로세스를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프로세스인데 이거 뭐 예제를 보면서 같이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번 에피소드는 왠지 말이 조금 좀 장황하게 좀 늘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젠 서버 스타트 했습니다. 젠 서버 스타트에서 샌드 서버 맥스 리트라이즈 1 이렇게 스타트를 줬어요. 그럼 PID 나왔죠. 이게 일단 이게 Change4에 있는 내용인가요? Change4에 젠 서버 스타트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것만 보죠. 여기 샌드 서버니까. 자, 샌드 서버 있고 샌드 서버에서 젠 서버를 유저한다고 돼 있잖아요. 유저니까 이제 젠 서버가 이걸 없다 하더라도 이게 없어도 사실 젠 서버가 샌드 서버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어쨌거나 젠 서버 비헤이비어를 수행하고 있는 샌드 서버라고는 모듈을 시작하겠다 말입니다.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시작하겠다고 하면은 어디 갔죠? IX 예제는 여기 있네. 그러면은 그리고 맥스 리틀라이즈에서 1이에요. 이런 뭐냐니까 만약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작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 두 번 시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요건데 요걸 일단 한번 돌려 볼까요? 그래서 요만큼. 그래서 OK PID 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 봤던 것과 로직은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그러면 PID 요만큼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PID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젠 서버 스톱 하면은 다시 PID가 종료되는 거죠. 그죠? PID 들어볼까요? PID 보면은 이렇게 165 있는데 요 프로세스가 살아있는지는 프로세스 Alive PID 하면은 이렇게 False 같아요. PID는 있지만은 번호는 있지만은 이미 얘는 Exit 한 겁니다. Exit 그냥 값만 있는 게 값만. 그죠? 값만 PID에 요런 0165.0라는 값만 들어 있다 뿐이지 얘가 살아 있는 살아 할 액티브한 프로세스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니까 이미 우리 스톱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PID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걔들이 살아 있는 프로세스인 건 아니에요. 그죠? 모든 PID가 다 얼라이브 살아 있는 건 아니라 하는 거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음에 젠 서버 스타트 마찬가지 젠 서버 똑같이 하고 이번에는 젠 서버 콜 했습니다. 콜 그리고 이 PID 이 프로세스죠. 프로세스의 PID get state를 요청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일단 프로세스는 시작을 했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그 서버 어떤 서버였나요? 클락 서버였죠. 클락 서버 했던 거 이거 요거 그대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기본 로직이 다 들어있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거 전혀 없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했던 그대로예요. 그래서 젠 서버, 서버, 매트릭스, PID 새로 하나 만들어내고 170번입니다. 170번에다가 콜해서 getState를 던져주는 거죠. getState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젠 서버 콜 하면은 이 콜이 우리가 만들어 전달했던 샌드 서버의 핸들 콜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펑션에다가 getState라고 하는 것을 전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결과값이 L가 떴네요. 젠 서버 PID terminate call but no handle call. handle call이 없다고 되어 있군요. 자, 샌드 서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워놓고 이제는 꺼놨다 지워놓고 샌드 서버 여기에 handle call 여기 있는데 왜 없어요? handle call getState reply state 되는데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빠져나갔다가 다시 컴파일해서 example 다시 보죠. 먼저 PID 하나 만들고 다음에 핸들 콜 PID에다가 get state 이제 나올게요. 나왔죠? 해서 이메일 아무것도 없고 max reply 1 이렇게 됐어요. 이게 state입니다. 이전에 클락에서는 state가 번호 숫자 하나였잖아요. 1, 2, 3, 4 그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숫자 대신에 지금 뭐가 있나요? 맵이 들어요. 맵. 그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클락 예제 이전에 클락 예제의 state 그 state of the clock. clock is 뭐예요? is in a number. number. 정확히 말하면 integer. 그렇지, integer. 근데 normally 일반적으로 normally the state of a gen server. a gen server application is a map. map이거나 or a struct. struct. Struct는 structure 말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다르다 뿐이지 둘 다 같은 기본적으로 동작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다르게 전혀 없어요. 자, 해서 get state 하니까 여기 state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handle call 해서 이렇게 state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initial을 보면은 initial, init 있죠, init. 제일 먼저 이제 gen-server 하게 되면은 보통 여기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def에서 start 그냥 start일 수도 있고 start link일 수도 있고 뭐 start link라고 합시다. link 어떤 요런 어떤 뭔가가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수행되고 난 다음에 init이 호출됩니다. 예, 이것도 아마 이거 정확히 제가 젠서버 레퍼렌덤을 확인 안 했는데 start link도 젠서버가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넣는지 안 넣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이닛은 만들어 넣습니다. 근데 스타트 링크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거나 해서 이 단계에서 이닛으로 들어와서 이닛의 수로 하는 게 이게 아규먼트가 지금 현재 스테이트죠. ARG 아니죠. 이게 스테이트는 아니죠. 아규먼트를 통해서 이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죠? 이게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이닛이 하는 역할은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generate the state of this module. 이 모듈. 즉, 이 this gen server 모듈이죠. gen server 모듈이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모듈에 state를 만들어내는 게 init입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IOPUT 해서 receive document 받고, 그 다음에 max 뭐 literalize에서 이거는 이거고, 그 다음에 state는 요 state이고, 그죠? OK state. return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봤던 요겁니다. gen-server call해서 PID get state 하니까 다른 걸 return하는 것이 아니라 요 OK state 중에서 이 state만 지금 return하고 있어요. 근데 init은 보시면은 init은 OK state를 return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state만 표시가 되고 있죠? OK는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는 이게 tuple이죠? tuple. state of a tuple입니다. tuple인데 실제 리턴된 것은 여기서 보이는 것은 map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 init 펑션이 리턴한 이 값을 보는 것이 아니라 init 펑션은 이 값을 누구한테 주느냐니까 gen-server 모듈에게 주는 거예요. gen-server, use gen-server에 돼 있잖아요. 이 gen-server 모듈은 얘를 리턴 값을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state 이것만 뽑아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호출한 거는 gen-server 모듈을 호출한 거죠. 그죠? gen-server call 해서 이 PID, 우리가 만든 이 프로세스의 PID, send-server라는 PID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거나 어렵다거나 하면은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클락 만들었던 알고리즘 기억나시죠? 지난 에피소드에 클락이 만들어졌던 그 코어와 서버와 클락 API, 그 세 가지 모듈을 잘 떠올리시면 돼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거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다르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max ret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ndle call도 있고 다음에 다른 예제 밑에 있는 거 볼까요? 이번에는 handle cast. handle cast 해서 hello mail 볼까요? hello mail 이렇게 보냈습니다. hi, ok, hello, gmail.com
뭐 email.com이에요. 마찬가지 이렇게 캐스트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젠서버는 여기 있는 핸들 캐스트를 불러와요. 캐스트 불러와서 우리가 리플라이 하는 거 이걸 리플라이 합니다. 이 핸들 캐스트 리플라이 하는 거는 그죠? 근데 실제 핸들 캐스트가 보여주는 것은 OK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없어요. 이 부분 안 보이잖아요. 이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얘는 젠서버한테 가는 겁니다. 젠서버에 가고 젠서버는 이걸 보고 자기는 뭔가 일을 하겠죠. 일을 한 다음에 리턴하는 것은 OK만 리턴한단 말이에요. 이 OK라고 하는 리턴 값은 이 핸들 캐스트의 리턴 값이 아니라 젠서버 캐스트 펑션, 젠서버의 캐스트 펑션의 리턴 값입니다. 그게 OK란 말이에요. 그죠? 얘는 뭐죠? 얘 두 개는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그죠? 사이드 이펙트. 요 사이드 이펙트. 샌더 모듈이죠. 그죠? 샌더 모듈에 샌드의 샌드 이메일에서 사이드 이펙트 넣은 것이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PID 게스테이트 그러면은 이렇게 현재 이메일에서 리트라이 제로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센트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메일 맥스 리트라이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한 번 더 하더라도 똑같죠. 두 번 하나 세 번 하나 내용은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왜 두 번을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번에는 요 세 개를 넣고 스테이트를 볼까요? 요거 저 권이 아니죠. 좀 내용을 바꿔야 돼요. 샌드 서버에다가 요걸 넣겠습니다. 핸들 캐스트 얘를 지워버리고 이전에 있던 것을 지우고 그리고 새로운 걸 넣을게요. 핸들 캐스트 핸들 인포까지 요만큼을 살려놓겠습니다. 자, 요만큼 살려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리컴파일 해야 되겠죠. 리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요렇게 한번 보죠. 자, 요만큼은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둘 다 오케이 오케이 떴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콜 스테이트 볼까요? 지금 3초마다 하나씩 땅땅땅 지금 나왔네요. 어쨌거나 보니까 이렇게 이메일 센터 이렇게 됐습니다. 세 개. 그죠? 요거는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하니까 샌드 서버에서 핸들 캐스트 요겁니다. 센터 되면은 OK이면은 이렇게 해서 요걸 누구한테 주느냐 하니까 핸들 캐스트 얘가 누구한테 주느냐 하니까 젠 서버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젠 서버에게 보내주면 젠 서버는 이걸 받아서 요 리턴 가는 되는가 지금 보이는 핸들 캐스트 어디 있나요? 예, 핸들 콜이군요. 핸들 캐스트 요가 OK를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런 개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어려울 건 전혀 없죠. 자, 그리고 이번에 페일드 됐을 경우를 볼 텐데 페일드 하려면은 이렇게 곤니찌와인 경우 지금 보시면은 notify all에서 sender 어디 있나 send email 만약에 이메일이 곤니찌와인 경우에는 레이즈 에러를 이렇게 레이즈하도록 만들어뒀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서 예제처럼 이번에 곤니찌와에게 한번 해볼 겁니다. 에러가 발생하겠죠? 예. 핸들 캐스트에서 이렇게 하면 에러가 떴죠. 이렇게 떴습니다. 그죠? 웁스 에러가 떴어요. 이 상태에서 PID 상태를 볼까요? 콜 PID 캐스트 데이터 뭐가 젠서버 콜 그렇죠. 죽어버렸네. PID가 죽었나요? 죽었죠.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PID가 죽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 살아있을 줄 알았는데 IX에서 이제 살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겠죠. 자, 마지막에 이번에 유테스트 이번에 곤니찌와 돼있고 PID 네 번째 곤니찌와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3초 간격으로 하나씩 나왔죠. 얘 나오고 헬로 나오고 알로아 나오고 그리고 헬로 알로아 뭐 홀라가 있었는데 홀라가 어디 갔나요? 홀라가 안 보이네. 그리고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나기 곤니찌와죠. 곤니찌와에서 이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태를 보죠. 그래서 PID state call PID state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먹히고 있네요. 그래서 PID 하니까 이미 이거는 끝났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PID는 이미 exit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쓸 수가 없다 라고 넣었는데, 왜 지금 여기서 exit 했고, exit 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이제 EPID는 어떻단 말이에요? EPID. 볼까요? 마찬가지, process alive로 보면 되겠죠? 네, process alive PID 하니까, 이렇게 false. 이미 exit하고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겁니다. 젠 서버를 만들었는데, 어쨌거나 서버가 현재 우리가 만들었던 거, child가 exit 하니까 그 parent도 같이 exit를 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child가 exit 했을 때, parent가 exit 하지 않는 게 task supervisor가 있었죠? task supervisor. 기억나나요? 요걸 이용을 해서, no-link를 썼었는데, no-link. 요걸 써가지고, 만약에, if, even if, when a child exits its owner, not, does not exit, does not exit. 하게 만들어준 게, 이게 task supervisor 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선 역할을 하는 것이 젠 서버에서는 그냥 supervisor입니다. supervisor.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이 슈퍼바이저를 이용해서 차일드가 엑시트하더라도 오너는 그대로 그대로 엑시트하지 않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그 메커니즘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